하이라이트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색감이 잘 보이게 일단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세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오렌지 컬러에도 약간 화이트기가 있는 오렌지를 선택하셔서요. 눈두덩이 전체에 한 번에 펴발라주시면 돼요. 이때는 경계선이 없게 눈두덩이 전체에 펴발라주세요. 언더도 마찬가지로 양 조절을 하셔서요. 눈두덩이 그냥 이렇게 전체에 발라주시면 돼요. 크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얼룩이 지시면 그냥 손이나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펴발라주시면 돼요. 손으로 지워가듯이 그냥 이렇게 펴발라주시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중앙에다 터치 한번 하시고요. 그 양으로 이렇게 펴서 부담스럽지 않게 손으로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할 수 있어요. 너무 두껍지 않게 그냥 눈이 또렷해 보일 수 있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크림 제형에 피부톤에 거의 흡사한 크림 섀도우를 먼저 손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까무잡잡 피부에 오렌지 컬러가 떠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크림 섀도우보다는 면적을 조금 더 좁게 언더에도 베이스 크림을 먼저 발라주시고요. 같은 팁브러쉬로 발라주세요. 블랙이나 브라운 펜슬로 라인 부분에만 이렇게 또렷하게 점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까무잡잡한 피부에 어울리는 오렌지 컬러 연출법입니다. 라인 부분에 한 번에 이렇게 진하게 발라주세요. 눈썹 뼈를 제외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펴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원컬러로 표현하실 때에는 아이라인을 그리지 마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브로우를 선명하게 그려서 눈매를 좀 또렷하게 표현하시는 게 자연스럽게 컬러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